자,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였어, 우리가? 논리가 이거였죠? P형 Q.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PMB이면서 SMB가 된다. 왜? 이쪽에서는 뭐만 움직이니까? 우리가 한계 비용만 움직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SMC부터 먼저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구해라? 기준의 수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PMC를 구해서 요 차이의 가격은 요식과 여식에 요걸 집어넣으면 된다. 요 논리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풀면 그냥 간단한 거라고. 첫 번째 뭐 한다? SMC랑 PMB랑 만난다. 라는 거죠. 만난다. 그래서 요렇게 내리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요게 구한 걸로 얘랑 집어넣고 얘랑 집어넣으면 그 차이가 뭐다? 피구세 끝이라고.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낸 거 이 다섯 문제는 다 맞으셔야 돼. 어? 왜? 다섯 문제. 아, 이건 다 맞으셔야 된다. 알아, 그 다 틀린 거. 어? 알았어, 이따 해요. 여기 한 번. 자, 근데 봐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먼저, 고기 있잖아. 우리가 수요 곡선이 뭐예요? P equal 80-Q죠. 80-Q. 그래서 만약에 요게 Q로 제시되면 뭐로 바꾸라 했어, 무조건? P로 바꾸라 했어. 그죠? 무조건. 그 다음에 지금, PMC는 어때요? PMC는 우리가 Q 플러스 30이죠? 그죠? 얘가 이제 Q 플러스 30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한계 P액이 뭐였어? 얘죠, 얘. 이렇게. 근데 요거 이제 수요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더해야지?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지금 2Q 플러스 10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3Q 플러스 40이 되지. 그죠? 그러면 얘랑 맞춰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3Q 플러스 40이고요. 3Q 플러스 40이고 얘가 뭐였어? 80-Q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4Q는 얼마입니까? 40. 그럼 여기 뭐 나와요? 10. 그럼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뭐예요? 여기 10 집어넣으면 40이죠? 여기 10 집어넣으면 뭐예요? 70이죠? 요 차이 얼마야? 30.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